지난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의심된다는 것을 KBS에서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의 조사가 9달 가까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의혹과 관련해 강원도청과 리조트 인수기업 등에 대해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무대였던 알펜시아 리조트입니다. 원래는 강원도가 만든 강원도개발공사의 소유였는데 지난해 6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기업인 KH그룹의 한 계열사에 팔렸습니다. 당시 장부가액은 1조 원이었지만 채무 등을 제외한 실매각 가격은 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입찰 참여업체가 단 두 곳이었는데 둘 다 KH그룹 산하의 신생기업이었다는 점입니다. KBS 단독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단체의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고발 9달 만에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강원도청 구미주 통상과와 투자유치과 사무실, 그리고 관련 간부의 자택, KH그룹 재무 관련 부서 등 모두 네 곳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입찰 관련 서류는 물론 관련 간부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습니다. 또 KH그룹의 재무 담당 임원 한 명은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뭐 그때 이제 전자로 있었으니까 의혹을 물어보면 저는 성실히 답을 해드리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진상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위도 조만간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